학교에 이런 데도 있네. 이번엔 허가 받았대.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상영 시작하겠습니다. 야, 동아야. 네가 오카리나 안 불면 누가 불어? 너 오카리나 좋다며. 너무 재밌다며. 도대체 뭐가 문제야? 너 왜 대답도 안 해? 나 오카리나 좋아. 그건 안 변해. 앞으로도 그럴 거고. 근데 오카리나 불다 보면 호흡이 딸려. 겨우 다시 불다가 이번엔 혀가 마비돼. 이런데 오카리나 어떻게 불어? 좋아한다고 재밌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. 야, 강동아, 너 호흡 좋아. 혀도 좋. 혀도 좋. 너 중학교 때 앞구르기 하면서 발음 정확하게 하기 대회도 나갔었잖아. 의류! 수선! 의류 수선 전문점 아이셔츠 오세무등 강연 작책제! 엄마 잘하잖아. 이거 동시에 할 줄 아는 사람 잘 없는 거 너도 알면서. 다시 한 번 더 해봐. 의류! 아니 모르겠어. 오카리나 좋아. 좋다고. 근데 불기가 싫어. 오카리나가 싫어? 오카리나 불기 싫으면 그래, 불지 마. 대신 생각해봐, 동아야. 너 오카리나 좋다며. 그럼 이렇게 확 놔버릴 필요는 없잖아. 쉬어도 돼. 힘든 걸 바라진 않을게. 대신 놓지 마.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.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.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맘처럼 쉽게 안 될 뿐인 거잖아. 쉬어가자. 쉬어가면 돼. 우리 같이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. 감독님의 한마디 시간은 없나요? 와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촬영팀은 한 잔! 짠! 오빠가 계속 보면 진짜 명령기라니까요. 야, 오늘 같이 온 친구가 진짜 영화 덕후인데 오늘 처음으로 내 영화 좋다고 해줬어. 아,
이거 한다고 방학 다 갔다. 그러네. 너네 이제 개강이네. 맞네. 나도 이제 학점 관리해야 되는데. 그럼 오빠는 이제 뭐 할 거예요? 나 회계사 준비하잖아. 맨날 도서관가. 진짜 안 어울리지? 야, 이제 뭐라도 해야지. 아 맞아. 너 어디 봉사활동 지원했다면서. 그건 어떻게 됐어? 결국 또 취업 얘기야. 이게 현실이긴 하지. 광. 저 할 말 있어요. 또 해야겠어. 뭘, 뭘 또 해. 또 하자. 영화. 하자. 응? 하자. 언제? 내일?